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외모와 조건들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그 안에 있는 인격의 열매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덕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치 덕을 가진 사람이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덕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서로 끼치니까요. 예,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덕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세상에는 스펙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덕. 근데 사람들은 요즘 그 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혼할 상대자를 이렇게 물색할 때에도 그 사람이 덕이 있는가, 그 인성에 덕이 있는가. 덕은 무엇을 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온유란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절제도 들어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덕은 한마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갖춘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덕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나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인데 그 아홉 가지 열매가 그 성령이 충만하면 맺을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몇 가지만 맺고 몇 가지는 놓으면 이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냥 아홉 가지 열매가 함께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진 상태를 저는 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식의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덕 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분은 덕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인격자라고 하는 표현이겠지만 그 인격 자라는 그 표현에서 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죠. 근데 요즘 그 결혼 중매 회사에 보면 그 점수를 먹여요. 예, 판검사,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직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점수가 딱 먹여가지고 그 또 키도 부모가 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점수를 하는데 아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여기서 접수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접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자 붙은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중매 그러니까 결혼 중개 회사가 있어요. 안 받습니다. 예, 박영민 목사도 안 받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직업이 뭐냐, 부모가 뭘 하느냐 이거야. 응? 어디 졸업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먹여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끼리 딱 붙였는데 깨졌대. 왜 깨져? 당연히 깨지지. 예. 네. 당연히 깨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직장 직업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덕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덕을 가지고 충성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그 결혼 중매자기가 매긴 점수 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하루를 못 살겠는 거예요.
하루를 못 살게. 그렇게 점수 높은 사람이 예,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겠느냐고요. 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날 돈 들은 줄 알아? 너 나 같은 사람 만나는 나 결혼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감사해? 예? 황송해 해야 돼? 물 떠와 발 닦은 물 떠와 이래. 예. 이러면 이제 첫날부터 이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덕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 에? 성령 충만한 자, 칭찬을 받는 사람. 예, 네.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건 뭐예요? 왜 실력 있는 사람, 또 뭐 아주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뭘 예? 스마트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 그 목사나 집사나 또 공사 이런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덕이 일어난다 이거죠. 성령이 충만한데 성격이 개차만이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덕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주일학교 성교학교 잠깐 이렇게 아침에 예배전에 내려갔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고 우리 그 이샤론 권사님이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 왜 울고 있니? 내가 이제 가서 네. 근데 뭐 이제 자기네끼리 좀 싸웠나 봐요. 애들끼리.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의교회 담임 목사고 여름 성교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저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성교학교 때는 네. 제가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열었어요. 성경학교를. 그런데 내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데 누구도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 받고 왔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싸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셀이 있고 또 여성교회, 뭐 남성교회 이렇게 성교회가 있고 또 교사진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 분야에서 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박 목사의 손길과 눈길이 미치지 못한 것에 언제나 그들의 손길과 눈길이 미쳐서 예,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예, 그게 이제 예, 주님이 저에게 맡기셨고 저는 또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예, 그것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이제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제가 왜 울죠? 아, 내비두세요. 시댁끼리 싸웠나 봐요. 예. 울면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아이들을 영혼을 대했다면 그 아이가 평생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다고 그 선생님이 군밥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거다? 예? 예? 꿀밤. 예, 미안합니다. 우리는 군밤이라고 그랬어요. 꿀밤을 줬어요. 근데 걔가 눈물이 핑 돈 거예요. 어른이 그냥 큰 주먹으로 예? 눈 감아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예.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어린아이 때 야, 넌 눈이 참 예쁘구나. 그래도 기도 시간에는 감는 게 참 좋아.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었었다면, 꿈밤 대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덕스러운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결혼 배우자도 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윤리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도 윤리 선생님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남학교에 윤리 선생님이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그냥 윤리 선생님 다 애인들이야. 예, 네. 그냥 윤리 선생님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선생님으로 왔으니까 남자 아이들이 뭐 그냥 날마다 뭐 예? 칠판에 써놔 아무개 선생님은 내 애인이다 써놓고 막 그 지우고 살짝 지워 선생님 보도록 예.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교 얘기는 아닌데요, 윤리 수업 시간에 예, 그 이 선생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 학교에 최고 인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윤리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돼. 중학교에 그 모든 학생들의 애인인 거예요. 연인인 거예요. 그 윤리 선생님은. 근데 여기 우리 학교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 소식이 들리니까 학생들은 어떤 새끼가 우리 선생님 뺏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산만해지는 거야. 예. 그리고 막 뒤쪽에 앉은 애들 있잖아요. 뒤쪽에 앉은, 나 앞쪽에 앉은 조그만 애들은 말 안 해. 뒤쪽에 앉은 애들은 예? 어떤 놈이 꽂혔을까?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들리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가뿐찌 내 아들이겠지? 예. 여자는 역시 돈에 약하지, 그치?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산만해지니까 윤리 선생님이 한숨을 쉬더니 분필을 내려놓고 이 녀석들이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거야? 예. 그랬더니 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하셨어요? 아, 왜 결혼해요? 그 사람 돈 많아요?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윤리 시간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예, 내 남자친구 얘기로 수업을 대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남자친구를 대학에서 만났고 그 친구는 모범생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놀러 가기 좋아하고 돈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 당시 난 학교 앞에서 친구와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와 사귀는 남자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연수원에 다니던 사람이었지. 난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 똑똑하고 집안 빵빵하고 미래의 판검사, 매너도 좋고 어느 상황이든 유식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들, 여자들이 참 바라는 그런 결혼 상대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 넷이서 차를 마시러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지금 내 남편이 참 초라해 보였어. 그래서 헤어질 생각도 몇 번 했었지. 신체 건강하고 활달한 것 빼고는 가진 게 참 없어 보였거든.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중대한 사건이 있었어. 늦은 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어둑한 골목길에서 치안들을 만난 거야. 우린 잇도리가 다 찍히고 참 무서운 상황이었지. 마침 순찰을 도던 경찰들 때문에 무사했지만 그땐 정말 온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상황 진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남친하고 내 친구의 남친이 도착했어. 둘 다 집이 멀어 집에는 연락을 못하고 우선 남자친구를 부른 거야. 사법연수원 다니던 그 남자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이게 이제 옷이 다 찢겨져 있으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형사에게 다가가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여자 당한 겁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한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야. 형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이자 그 남자가 아주 차분히 그리고 냉철하게 여지껏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식한 표정으로 다시 묻더라고. 이 여자 강간당했습니까? 미수입니까? 그때 내 남친이 도착했어. 내 남친은 그 남자와 아주 상반되게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말없이 자기 이또리를 벗어서 날 덮어주고 치안을 치주하는 형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더군. 형사님, 나 지금 이 새끼 몇 대 때려야겠는데 체포하려면 체포하시죠. 그러면서 그 치안에게 주먹을 날렸어. 순간 경찰서가 살벌해졌지. 그리고 형사에게 가서 오늘은 제 여자친구가 너무 많이 놀랬으니 이만 데려가 쉬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만 던지고 내 손목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어. 그게 내가 내 남친하고 결혼한 이유다. 내가 만약 내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내 친구 말해 자취하는 친구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사람과의 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 간의 관계까지 그 유식한 논리로 재단해려 들겠지. 이후 내 친구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묻는 남자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그래 나 당했다 이 새끼야 어쩔 건데 라고 말했고 그 남자는 잠시 움찔하더니 그 길로 경찰서를 나가 다신 연락이 없었단다. 옳고 그름은 없지. 단지 느낌의 차이겠지. 그 차이에서 어느 것이 더 와닿는지 직접 판단하도록 해라. 오늘 수업 끝. 이렇게 수업이 했다면 아 예쁜 유리 선생님이 아주 수업을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은 법적으로 재단하려고 해요. 그 유식한 논리로 이 여자 당했습니까? 안 당했어요. 그럼 당했으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반면에 자기 남자친구는 별 볼일도 없어요. 집안도 빵빵하지도 않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 발달하고 체력만 건강해.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너무 독스럽잖아. 예,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그 남학생들이 숙결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윤리 수업 시간이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화실 들려요? 이화실 들리면 손 한번 들어줘. 그래 그래. 잘 듣고 예, 은혜 받으세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로마서 13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인 장애물도 내가 치워주라는 겁니다. 쥐가 치고 가야지 왜 내가 치워줘? 부딪힐 것, 걸림돌들 있으면 내가 치워주라는 거예요. 예.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김구라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방송인인데 참 똑똑해. 말을 이렇게 잘하더라고. 노래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그 SBS 개그맨 공채 2기인가로 들어갔는데 뭐 인상도 안 좋고 뭐 별로 이렇게 다른 친구도 잘 나가는데 뭐 공채 돼도 자기 실력 없으면 못 나가거든요. 다시 이제 SBS 활동을 못 하고 뭐 인터넷 이쪽으로 가가지고 인터넷은 이제 좀 자유롭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 분한 감정을 막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쓰는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한 욕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이제 그 연예인들은 그 방송을 보고 거의 기절을 초풍할 정도로 욕을 해대니까 부모들이 막 알아놓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을 저렇게 예, 막 굉장한 독설로 예, 그 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쏟아부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희준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자기를 욕하는 거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마 그 방송을 못 듣겠더래요. 근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들었대요. 컴퓨터로 해서. 근데 엄마가 쓰러져 버리더래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김구라가 사과하겠다고 이제 땀을 팍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그 뜨고 싶어서 뭔가 내가 컨셉이 누구를 욕하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하고 형 동생 하자 이제 그렇게 하해를 했대요. 근데 문희준이가 점점게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냥 서로 존칭했으면 좋겠다고 문희준 씨, 김구라 씨 이렇게 예, 그래서 아예 그렇게 그런 그 이제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직 예,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니까 사과를 받았긴 받았지만 마음속에 찌꺼리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김구라가 이제 막 잘 나가니까 나가는 것마다 이제 문희준은 그 프로그램에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 피해받은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많이 떠서 이제 뭐 이 방송 저 방송 얼마나 많이 출연합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부인이 무슨 뭘 했는지 예. 그 김구라 씨 부인이 우리 김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포 풍무동에 살았어요. 김포 홍보대사하고 그랬거든요. 김구라 씨가. 근데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으로 방송에 떠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때는 14개까지 매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한 주에 14개가 들어있었는데 14개 프로그램을 소화해서 번 돈이 수십억인데 한 방에 날렸다는 거예요. 예. 부인이 뭘 했는지 뭘 투자를 했는지 어떤지 했는데 지금까지 번 돈 전체를 다 날렸대요. 예. 싹 날리고 근데 김구라 씨가 의리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부인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이혼하고 나 몰라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 다 모여 예. 그리고 자기가 번 돈 수십억 다 날리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갚을게. 예. 내가 갚을게. 예. 그리고 약속을 하고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이렇게 뜨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하게 솔직하게 또 그 솔직한 게 또 마음에 들어. 국민들이 또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솔직함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요즘 트렌드에 예, 그런 방송인으로서 옛날 같으면 또 자리도 못 잡을 텐데 그렇게 또 잘 나가는 장면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그 예, 부인이 저지른 일이지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도 참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해서 예, 벌어들인 돈을 그 뭐죠? 하늘이 그냥 두질 않더라. 싹 가져갔다. 그냥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다 갚고 예, 살아가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을 덮어주고 네? 여러분 그 제가 결혼 주례 때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중동 아시아는 굉장히 덥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더워요. 아프리카 멋지않게 여러분 아프리카만 덥다고 생각하는데 동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이쪽은 굉장히 덥지만 남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좀 춥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도가 다르니까. 이번에 나미비아도 굉장히 추운 곳에 속한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리카면 다 덥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중동은 또 엄청나게 중동 사막지대 아닙니까? 예. 그 거기 뭐 다 덥죠. 그런데 그 이라크, 지금 이라크 쪽이 이제 그 노아가 살았던 곳이라고 추정을 하죠. 예, 터키 이라크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역의 문명의 발산지인데 아브라함은 그 중간 지역에 살았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중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이제 다 그쪽이에요. 그 이라크 이렇게 이쪽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인데 중동이죠. 근데 얼마나 덥겠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더 더운 거야. 지금 이런 더위에 포도주를 마시면 열이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마시고 잠을 들었는데 더우니까 오늘 활짝 벗어들었죠. 뭐 겉옷 하나, 중동에서 뭐 그때 뭐 트라이 반트가 있었겠습니까? 쌍방울이 있겠어요. 그냥 다 그냥 벗고 호청 같은 걸로 하나 두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더우니까 벗었는데 다 드러난 거지.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 함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벗은 모습을 봤잖아요. 함 맞죠? 그런데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옷 다 벗고 다 드러내고 잠다고 그렇게 이제 소문을 냈어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야벳과 셈이 달려가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때 시대에 참 덕 있는 사람이 그 야벳과 셈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노아가 깼어요. 노아가 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이 뭔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지.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오늘 왜 그 술을 먹어도 점잖게 먹고 먹었으면 적당히 먹던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하체라도 어떻게 가려놓고 자든가 해야 될 텐데 그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함이 그 사실을 얘기했을 뿐 아닙니까? 사실을 얘기했어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거짓을 보태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젖바닥 자는데 중앙청 다 내놨다 이거. 나는 보았다 이거야. 뭘 봤다고? 아빠 거 다 봤다 이거야. 근데 같은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은 뒷걸음져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깨어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함의 후손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의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다고 아프리카에서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는 안 합니다. 실제로는 함의 후손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어요. 구레네 사람들 다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죽벌도 다 그래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고 셈은 아시아. 우리가 셈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아닙니까? 중동 아시아. 여기 우리는 욕단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셈의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욕단은 우리의 손조가 됐어요. 우리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비판할 때 내가 사실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사실이었는데 덮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축복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이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뭐가 제거되고 그게 뭐가 잘못한 거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 때 교훈을 해주잖아요.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세요. 이게 덕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덮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난 당신의 어머니를 덮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니 왜 크게 얘기해요? 난 당신의 허물을 덮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예, 그럼 그럼.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그 다음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중에서 개고기를 먹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다르다, 다를 뿐이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버릿고개 넘을 때 그나마 개가 유일한 단백질 식품이었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생존케 하는. 예. 근데 지금은 잘 살게 됐는데 굳이 지금도 대를 먹어야 되느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하, 개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지금 그때는 먹었다고 하지라도. 예.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아, 그래도 복날은 먹어야지. 그래도 복날은 그거 먹어야 또 1년이 가는데. 자, 먹어도 된다. 예. 자, 내리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예, 거의 비등비등 하잖아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고양이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먹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되고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먹었는데 새신자가 시험 들었다. 그럼 난 안 먹어요. 예? 예? 우리 목사님이 개고기를 드시고 짓는다고? 설교를? 나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이런다면 나는 평생 개고기를 안 먹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야. 그 지금 이 얘기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개고기를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지?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안 먹을 거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 그만큼 형제의 마음을 살피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얼마든지 그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가하다 이거예요.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성경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아주 살피는 것을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꼽혔던 영국에서는 테니스 경기, 테니스는 상당히 고급 경기,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그 공작들이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테니스는 상당히 매너가 있습니다. 테니스 카운트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대 0, 2대 0,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 1대 0 그래도 성질 나는데 1대 0 그러면 더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극하기 위해서 1대 0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15 love, 30 love, 40 love, game over 이렇게 가요. 빵을 러브라고 써요. 예? 14대 0 그렇게 하지 않고 14대 러브 이렇게 말해요. 별로 감동이 없다. 그 테니스 경기 안 봤어요? 카운터는 거 안 봤어요? 그 불러줘요. 15 love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대 빵 이렇게. 그게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불교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과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달라요 이게. 이 얘기는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 지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근데 어떤 그 스포츠 경기에서 그 우승자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때 막 그때 뭐 카 레이스인데 막 차를 몰고 막 그 진흙탕을 나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2등에게 마음 아프지 않게 하면서 1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참 있어요. 예, 2등 나를 내 경쟁자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자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아프지 않게 하면서 1등하는 게 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앞길에 거침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앞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봤으면 치워주라는 거예요. 참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인격이 발달할까 너무나 우리가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장로님들 또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얘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총각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에서 죽으라고 나 죽이고 결혼해라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딸을 못 주겠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10년 전에 자기가 혼자 된 다음에 이분을 이렇게 그 가까운 데로 따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어디 산다는 것을 추적해서 그래서 이제 한 동창회를 빌미로 이렇게 이제 동창들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을 3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혼자 돼 있고 가끔씩 30년 전에 당신과 가까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아니었으면 범죄했을 것 같다는 한순간에 내가 한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만나다가 미끄러지면 교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믿고 세워준 목사님께 얼마나 폐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에게 우리 와이프를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께도 좀 인사를 하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찾아오니까 자기 부인한테 인사를 시키고 또 목사님께도 인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적으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선이 딱 그어지는 거죠. 의지에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의지에 힘을 주려면 공식화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덕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을 확 긋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다. 그 죽도록 사랑할 사람을 근데 30년 뒤에 만났다. 근데 혼자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 그 장로라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무슨 좋은 옷을 입거나 또 좋은 차를 탄다거나 이건 대단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걸 타도 되는가?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예,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되게 미안해요. 물론 그게 이제 비싼 건 아니에요. 이제 중고차를 샀으니까 한 10년 된 거를.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장거리를 뛰거나 또 이렇게 그 집회를 하러 가거나 할 때 내가 이제 피곤해 버리면 집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한 가정의 불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를 따르는 1천 명 이상,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듣는 많은 저를 기대하는 사람들, 저 때문에 영적인 요한력을 받고 영적인 자양분을 맞고 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데 그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예,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예.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 예. 근데 저는 빨간 바지 그냥 잘 입고 다녀요. 빨간 바지 입는다고 시험 든 사람은 없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아프리카 다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훌륭해. 빨간 바지는 아프리카의 정장이거든.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입고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예.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열적인 색이라 그런지 다 빨간색을 입고 와요. 이렇게 빨간 그 난간을 거치고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얼마나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이번에 나미비아 흰바족은 빨간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진흙을 소기름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계속 발라. 그래서 몸이 빠르게 다 발라, 막 가슴도 바르고 막 다 발라. 근데 유튜브에 보면 흰바족 유튜브 영상 올렸죠. 예, 거기 5분짜리 그 다와나라는 그 싱글맘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맘인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집에 한번 구경을 하고 싶다, 집 안에. 소똥집인데, 소똥으로 만든 집인데 내가 상상한 소똥집하고 사원이 달랐어요. 나는 이제 주로 케냐 쪽에 마사이족의 소똥집을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아서, 그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대고라 이렇게 후레쉬비 치면 바퀴벌레가 내 눈안에 수천 마리가 바로 눈앞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 흰바족이 쓰는 그 소똥집인데 이게 소똥으로 진 게 맞나 하고 내가 파봤어요. 근데 진짜 소똥이야. 소똥인데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하고 바퀴벌레 한 마리가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이제 다와나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몸에 붉은 것을 바르는 거를 시연을 해주더라고. 예. 예. 나도 이제 손에 이렇게 발라봤. 그때 이제 영상 보니까 내 손에 빨갛잖아요. 그게 그거 발라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예, 사람들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빨간 바지 입고 다니는데 실족한다면 내가 입는 빨간 바지를 다 소각시킬, 비싼 거지만 소각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러면 저는 평생 개고기를 안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나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가해 뭐든지 해도 돼. 목사가 뭐 대한민국에서 자유인데, 그렇지만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그때 교회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예.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 나를 세워주신 목사님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예? 그 얼마나 이 장로의 그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나를 세운 목사님 앞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확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 제가 그 우리 집사람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강주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했던 애들이 참 많았는데 예, 이제 걔네들 중에 지금도 연락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는 대학생이고 걔는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나이 차이가 뭐 대여섯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나를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목사라고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으로 불렀으니까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참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한테 만나지.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놀러 오나. 우리 아이프랑 같이 점심 먹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와라. 내가 내 제자 소개시켜. 너 같은 제자 내가 소개 한번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막 성질을 내요. 에? 목사님 말이지 에? 제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에? 에? 옛날에도 양자병이 있더니 지금도 양자병이 여전하다면서 그래. 그리고 예. 자기 강주에서 올라오니까 예, 목사님은 서울에서 내려오면 천안이나 대전쯤에서 만나자 이거야. 그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 에? 그래서 야 이제 걔 이름이 명인데 이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 이거 또 이 방송에 나가는데 이거. 예. 네가 나를 좋아했잖아. 에? 네가 그렇게 나를 좋아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있냐? 그리고 잘 들어. 나는 목사야. 에?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넌 나를 이해해 줘야 돼.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로 가래. 아예. 예. 그럼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우리 아이프랑 같이 만나자 이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성도들한테 소개도 하고. 애가 예뻐요. 예. 그러니까 지가 예쁜 줄 아니까 지가 뭐든지 오라 하면 누구든지 왔고 가라 하면 누구든지 갔는데 나는 말을 안 들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 자신이 예,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나를 지켜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몇 억짜리 스포츠카 막 이런 거 이제 물론 손도가 조소타지만 그래도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하는 시선이 있다면 좀 절제해서 조금 낮은 차 국산차 좋은 차 많잖아요. 그렇게 타도 될 텐데 예? 그런 그게 이제 하나의 저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타도 되고 안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23절까지 다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날씨도 더운데 너무 오래 설교하면 성질 나볼 것 같아서 충분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충분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 유리 선생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또 내 간증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덕이 무엇인가를 전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덕이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까 안 다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예,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비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 덕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 없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칭찬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칭찬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칭찬 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칭찬 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덕이 있죠.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아. 예수 믿는 것은 핍박받는데 저 사람의 인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때리는 자 앞에서 미소를 던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 우리 예수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예, 우리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덕 있게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세케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산다라바바리아라바바리아라카라바 세케벨로 카바스.